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멈춰선 전국 행정 전산망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임시로 다시 시작됐지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워왔지만 먹통 사태 원인은 지금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현 기자입니다. 관공서 무인 발급기 부스는 종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뒤 이틀째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등기부 등본과 일부 민원 서류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는 오전 10시부터 운영을 임시로 재개했습니다. 임시라는 말을 붙일 만큼 아직 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 TF를 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산 서버가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마비가 시작된 지 30시간이 넘도록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처리 방식은 20여 년 전 수기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지속 운영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 근무 체계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면서 디지털화를 진행했지만 정작 기본을 못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IT 시스템이라는 게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기본은 망이나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성을 계속 체크하고. 행안부는 주말 사이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최대한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94명이 있었지만 병원 원장까지 환자를 업고 뛰며 탈출한 덕분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외부 1층 천장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병실과 수술실에도 검은 연기가 지나간 흔적이 남았습니다. 복도 천장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들이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경북 구미 원평동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세 2층과 3층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64명을 비롯한 94명이 있었습니다. 척추와 관절 전문 병원이라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들어차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를 업고 탈출했습니다. 연기가 막 고구마한 게 불이 뻗쳐 끼는 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안 죽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또 업고니라. 밖으로 빨리 나가지 못한 환자와 의료진 26명은 평소 해둔 훈련대로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안전한 비교적 옥상으로 대피를 시킨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해서 다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소방 훈련을 받습니다. 이송 급하게 잘못하다 보면 낙상 사고가 또 일어나고 또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없이. 연기를 마시는 등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와 의료진 등 41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훈련한 대로 잘 대피하고 탈출한 덕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15중 추돌 사고가 났고 경남과 전북 곳곳에서도 연쇄 추돌이 이어졌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곳곳에 멈춰선 차들을 피해보지만 결국 차단벽에 부딪힙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구 달성군 평촌교에서 차들이 미끄러지며 1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가 결빙되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졌고 뒤따라오던 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로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도로가 결빙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도 눈발이 날리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 6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완안터널 부근에서 승합차 등 8대가 추돌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7시쯤엔 쌀제터널 부근 예곡교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6대가 추돌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사이 눈이 내린 전북 정읍. 새벽 6시 반쯤 전북 정읍시 백산리의 한 다리에서 빙판길 때문에 연속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져 난간을 박았고 잇따라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도 오전 6시 40분쯤 7중 추돌 사고가 나 긴급 통제에 들어갔고 울산에서도 새벽 12중 추돌이 발생해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공중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10층 이상의 아파트 복도에서 돌덩이가 떨어졌는데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어린이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70대 노부부가 천천히 길을 건넙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은 아내를 부축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부부가 단지에 들어선 그때 갑자기 남성이 쓰러집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돌덩이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사고가 발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돌은 10층 이상의 복도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엔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과 보호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왜 떨어뜨렸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놓아둔 돌덩이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돌 보셨냐고 물어보세요. 여기 대형 거 있다고 그러니까 없으라고요. 아이들은 10살 미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5년 전 평택에서도 7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아령을 던져 주민이 크게 다쳤고 2015년 용인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다시 만나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스탠퍼드 대학교를 찾아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3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무소재 기술, 한국의 量産 기술, 米国の AI 칩, 이노베이션을起こすには一つとして欠かすことはできません. 이어진 대담에선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과 함께 앉아 미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식 회담은 협의 끝에 결국 무산됐는데 대통령실은 시간이 제한됐다며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내내 글로벌 과제에 대해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설명한 데 이어 마지막 날인 어젠 AI 활용 등 디지털 규범 정립, 또 소재나 부품 등 공급망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요일인 내일 국내 현안을 보고받은 뒤 월요일부터 다시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떠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소셜미디어에 지지자들의 연락망을 구축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무적인 창당 움직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게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연락망을 만드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고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거주 지역 등을 수집하는데 오늘 오후 5시까지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기인이나 당원 명부 등에는 활용되지 않을 거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오히려 신당 창당에 실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 상황을 보고 신당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분위기면 원내 교섭단체인 20석 이상 확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반발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당을 정 원하면 그냥 만들면 되는데 매일 과도하게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유치원에서 무기가 발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병원의 지하채널 입구가 있다고 공개한 데 이어서 공공시설이 하마스의 근거지라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공격을 이어갈 명분을 내놓은 건데 국제사회는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가자지구의 유치원 영상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유치원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니 무기가 보입니다. 얼마 전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에서 지하 터널 입구를 발견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하마스가 공공시설을 작전을 위해 썼다는 걸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하마스가 수십 년간 구축한 지하 터널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터널에는 대피실이나 의료시설 등 각종 공간과 환기 통신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지하 터널을 겨냥한 전쟁에 착수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People are surviving on one meal a day, if they are lucky. Assessments indicate now that almost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Gaza Strip now needs food assistance. 가자지구 자치정부는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어린이 5천 명을 포함해 최소 1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수도권 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충북 제천시가 고려인 동포에서 인구 절벽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육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3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충북 제천시. 노동 가능 인구는 5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제천시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고려인 제외 동포 유치입니다.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특별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시의회와 협력해 지원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률 몇 명 더 늘리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다 벌써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중앙아시아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천 시민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첫 시작으로 우선 국내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가구 48명을 모집했습니다. 한인 동포지만 한국인으로 살기가 좋겠습니다. 시에서 제공한 체류시설에 머물며 석 달 동안 한국어와 문화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Ну, в общем, эт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то, что н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беспла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этом общежитии. Вот,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Вот. Эт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Уделили внимание. 시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Ну, я сейчас работаю, мне нравится. Работать нравится. То есть отношения на работе тоже хорошие. Коллектив хороший. 지원센터에선 주거지 소개와 의료, 보육 등도 지원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생활. 생활. 재미 있어요. 재미 있어요. Пока что, даже не знаю. Хотелось бы просто по школьный курс походить до 1 марта, а потом уже в школу. 제천시는 내년부터 해외 거주 고려인의 이주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목표는 3년 동안 1,000명입니다. Сейчас очень много участников,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1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нашей программе. В будущем ожидаем большой поток, прием заявок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1.
영주권 취득 요건을 낮추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북미 자동차 업계 최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LA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화두는 지난해에 이어 전기차였는데 자동차의 디자인, 종류, 기술까지 한층 더 다양해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전기 SUV 그래비티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의 우주선 같은 모습에 관객들이 몰려듭니다. 116년 전통의 LA 오토쇼가 현지 시간 17일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차들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LA 오토쇼에는 전기 슈퍼바이크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 모빌리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엔 특히 전기차보다 뒤처져 있는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We think this vehicle today, this bike today is beautifully positioned from a technology performance and timing perspective to take advantage of that global market that's going to grow hugely over the next 10 years. 일반 승용차와 SUV를 넘어 트럭, 캠핑 카라반도 안전성과 디자인까지 확보하며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뽐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선 현대자동차가 개막 전날 열린 LA 오토쇼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업체 최초로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현대차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축구 팬들의 함성과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A매치 4연승을 달리는 클린스만호가 올해 마지막 공개 훈련을 열었는데요. 오는 21일 중국전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긴 패딩과 모자, 핫팩으로 중무장한 팬들이 경기장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삶이에요. 손흥민의 삶이다. 네, 저의 삶이. 제 마이 라이프, 인생. 전국에서 공개 훈련장에 초대받은 축구팬 300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 2년이요. 저는 2002년생이어서 2002 유니폼에다가 받는 게 제 소원이어서.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걸어나오자 탄성이 터져나오고 23명을 대표해 주장인 손흥민이 미소로 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재미있는 훈련 보여드릴 테니까. 한 시간 동안 얼어붙은 몸을 풀고 공을 주고받는 장면들. 팬들은 하나라도 더 담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높게 뻗습니다. A매치 3경기 연속골로 팀의 상승세를 이끈 이강인은 선물로 두 손이 가득합니다. 이강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리 준비한 경품과 사인은 팬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팬 서비스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개 훈련을 마친 클린스만호는 월드컵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르러 내일 중국 원정길에 오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풋풋한 신예 배우 같지만 알고 보면 15년 차 베테랑 배우입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 배우 이유미 씨를 뉴스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미라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보였던 모습과 들어가기 전까지 모습은 딱 강남순의 모습이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많이 비슷합니까? 비슷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면모들이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첫 방송을 딱 보고서 내가 봤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구나. 원래 저런 분인데 어두운 연기를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뭔가 남순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순수한 어떤 맞아요. 캐릭터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반말을 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게
한끗 잘못하면은 너무 아 너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의 그 순수함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반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감독님이랑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이렇게 직장 상사들과 대화 나누실 때 눈이 약간 좀 난 두려운 게 없다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두려우면 안 되죠. 남수는 힘도 세고. 그럼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약간 지금 남순이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많이 비슷해요. 제 안에 있으니까 남순이는요. 그렇죠. 확실한 건 이유미 씨가 이렇게 명랑하고 밝은 연기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좀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준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죠. 저 명랑합니다.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 덕에 좀 더 웃음도 많아지고 긍정적인 면이 원래도 있었지만 좀 더 긍정 회로가 잘 돌아가는 뭔가 그런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화재 사건이 나서 건물 위로만 뛰어 올라와서 아이들을 또 구하고 결국에는 엄마를 만나는 그 씬을 찍을 때 사실 와이어도 탔어야 했었고 뭔가 아이들도 이렇게 챙겨가면서 또 이렇게 잘 들고 놓치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뭔가 좀 많은 액션의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소공포증 있다고 털어놨었잖아요. 네. 근데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겨내지더라. 네, 맞아요. 그게 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믿고 뭔가 나에게 어떤 그런 많은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귀신 분장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관련 에피소드 있습니까? 웃음이 납니까? 네. 아니 대본에 사다코라는 귀신 분장을 한다라고 써져 있었어요. 네. 그렇게 분장을 다 하고 다 찍고 나중에 사다코를 쳐봤는데 사다코가 그 분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팬더의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뭐 만족스러웠어요. 어디서 그렇게 해보겠어요.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그럼요. 저는 뭐 팬더 같고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어느덧 드라마가 몇 회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막판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슬쩍 흘려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히어로와 빌런의 정면 대결, 이제 액션들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궁금하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봐주세요. 네. 이번 작품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너무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연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판타지물에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하다 명랑한? 해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빨리 달릴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연기하면서 믿으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 혼자가 아니라 또 이제 엄마, 할머니 이렇게 다 같이 힘이 세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힘이 세. 서로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살짝 언급했지만 올해 벌써 데뷔 15년 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계속 놀라요. 언제 15년이 됐는지. 잘 버텼다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21년을 기점으로 이유미 씨가 확 성장하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게 된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 한국 배우 최초로 에미상 게스트 여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말 들리니까 너무 신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기분은 너무 좋은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를 인지 못할 정도로 진짜 머리가 살짝 멍한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 안에서 혼자 이걸 딱 열어서 딱 제 이름이 딱 보이는데 그 느낌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아. 열심히 살았다 아. 이러면서 유미야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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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 눈물을 흘렸었던 이런 기억이 나네요. 자신의 연기를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게 꿈이다. 어디에 여우주연상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사실 어디에 여우주연상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배우라는 직업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하나 만들어야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계속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그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우주연상을 향해서 가지만 아, 나는 이런 연기자로서 약간 이런 결을 가진 이런 색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유미 씨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좋은 배우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연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남순이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좀 좋은 에너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게 저한테는 좋은 배우의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그게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좋은 사람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배우 이유미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부산 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12도에서 17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